오메자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차하고도 명칭이 같은 내용인데, 명칭이 오메자 차로 되어 있는 기록이 산림경제랑 부인 표지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매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끓여서 거품을 제거한 꿀에 오메가루, 매실가루를 골고루 섞어 묽은 죽처럼 만들어 사기 항아리에 넣고 밀봉해 둔다. 여름철에 물을 사서 마시면 갈증을 해소시켜 주어 제우탕 대용으로 쓸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메가루를 꿀에 넣고 4, 5차례 끓어오르면 항아리에 넣어두고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방법 1. 1. 오메육, 매실육은 고운 가루를 낸다. 2. 좋은 꿀을 끓여 거품을 제거하고 오메가루를 골고루 섞어 묽은 죽처럼 만든다. 3. 항아리에 넣고 밀봉해 둔다. 여름철에 물을 타서 마신다. 갈증을 해소시켜주어 제우탕 대용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이 가루를 꿀에 넣고 끓여 4, 5차례 끓어오르면 항아리에 두고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필요하고요. 부인 필지, 빙 허각 이시, 19에서 20세기 초, 매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시를 발라낸 매실, 오메를 곱게 가루로 만들고 백정을 끓이다가 가루를 섞어 백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여름에 물을 타먹으면 제우탕과 비슷하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씨를 발라낸 오메를 곱게 가루로 만든다. 2. 백정을 끓이다가 가루를 섞어 백항아리에 넣어둔다. 여름에 물에 타먹으면 제우탕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항아리가 필요합니다.